우리는 얘네는 펜툴로 해도 되긴 되는데 편한 거로 하세요. 펜툴로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사각형으로 변환해도 되는데요. 저는 사각형으로 변환해서 사용해 볼게요. 색을 일단은 교재 지금 41쪽 1번 하고 있어요. 색깔 일단 맞춰주고요. 사각형 도형으로 해볼게요. 렉탱글 툴로 해볼게요. 이게 육면체거든요. 육면체 만들기. 사각형을 저 같은 경우는 사각형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 아이고.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섭 셀렉션이 참 편리했어요. 그래서 섭 셀렉션으로 이쪽에 두 개의 점을 움직이면 선이 가는 식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은 모양이 바뀌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요, 선이랑 잘 선택을 해서요, 있잖아, 안에 면 있죠? 면을 더블 클릭을 해요. 그냥 클릭하면 면만 선택이 돼요. 근데 면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선도 선택이 돼요. 수영 씨. 그래서 Alt 드래그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죠? Alt, 저 같은 경우 Alt, Shift 같이 썼거든요. Alt, Shift 같이 해서 드래그 하면 복사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래가지고요. 트랜스폼 패널에서요. 트랜스폼 패널에서 링크를 끊어내요. 컨스트레인 끊어내요. 컨실링 끊어내고요. 이쪽에 스케일 위드 100%를요. 마이너스로 하면은요. 좌우가 뒤바뀌죠? 그렇게 해서 갖다 붙여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키가 안 먹는다. 이렇게 하고 색깔 바꾸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복사를 뜰게요. 사각형 다시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사각형 다시 만들까? 그럼 사각형을 다시 만들어요. 사각형 다시 만들어서 면 색깔 조금 바꿔주고 점 있죠? 섭 셀렉션으로요. 점을요. 이렇게 연결해서 아니면 돌릴까? 살짝 돌릴까? 이걸로 돌려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은 프리 트랜스폼이 있는데요. 그거로 돌려도 될것 같아요. 돌리고, 그다음에 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줘야 되죠?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될것 같아요. 결론은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요 모양 비슷하게 나오시면 돼요.
키를 추가하고 점점 길어지는 거 해볼까 해서 키를 추가하고 섭 셀렉션으로 이렇게 올려서 얘는 쉐이프 트위 나면 어떻게 돼요? 쉐이프 트위 나면 와 꼬여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네. 하려고 그랬더니 약간 모양이 저절로 올라가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모양에 문제가 있네요. 모양에 문제가 있는지 안 되네.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뭐에 문제가 있으려나? 지금 쉐이프 트윈 하려고 했더니 모양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데요. 그죠? 쉐이프팅을 하려고 했더니 모양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서 못 썩었다. 리무브 다시 한번 궁리를 다시 해봐야 되겠는걸요. 모양이 잘못됐나요?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끊어지면 안 되나 보다. 길어지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길쭉한 게 점점점 이게 길어지는 거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약간 이게 붙으면서 이게 이제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걸 어떻게 최소한 억제시키면서 해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목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게 자동화로 탁탁탁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점의 개수? 뭐 이런 게또 되게 영향이 있거든요. 변형이 일어나는 거라. 잘 돼야 될 텐데. 이제 되나요? 아, 겨우 되네. 이제 겨우 됐어요. 이게 이제 이런 점의 개수 이런 게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면체가 너무 바싹 붙이면은 또 이게 들러붙으면서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되게끔 일부러 살짝살짝 육면체를 떨어뜨려 놓고 쉐이프 트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추 되긴 되네요. 아이고 힘들다. 엄청 한세번 만에 성공했어요. 세번 만에 이제 되죠. 점점 커지는 거. 요거 하려면은 애초에 1번에서 제대로 돼 있어야 돼서 다 없애고 1번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점의 개수 이제 지금 사각형이 솔직히 사각형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너무 바싹 붙여가지고 하나로 합쳐지면 이게 또 모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각형 그대로 살리도록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리고 선이 끊어지면 선을 이어주고 뭐그 잉크 버틀 있잖아요. 잉크 버틀이 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잉크 버틀로 선 이어주고 뭐 다시 만들 건 다시 만들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살살살 좀 떨어뜨려 놓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먹어요. 좀 이게 길어지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